광주 근대 건축물 중 하나인 옛 조흥은행 건물이 철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건설업체에 매각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요. 철거를 막고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장로 5가의 옛 조흥은행 건물. 일제 강점기였던 지난 1943년에 세워진 뒤 수십 년 동안 광주 근대 금융사를 상징해왔습니다. 목조 상가가 대부분이던 당시 유리와 벽돌, 철제 구조 등 서양식 공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근대식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최근 신한은행에서 한 건설업체로 매각됐습니다. 해당 업체가 이 건물을 헐고 대형 복합상가를 세울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건물이 직후 종은행 건물하고 광주국장 건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파서 그걸 다시 시민의 품으로. 전문가들은 유럽의 경우 외벽 보존을 가미한 건축공법이 해결책으로 선호된다며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건물이나 장소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 형태적으로 앞에 부분만 그대로 살리고 그걸로 화사드라는데 그 뒤에도 현재 건축을 넣어서 현대적 방법으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낙후된 구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광주 구도심 곳곳에 널려 있는 근대 건축물들. 구체적인 보존과 활용 계획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가운데 일부는 철거되고 일부는 원형을 잃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